안녕하세요. 저는 이투데이의 이민재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인데요. 오늘 이 차량에 대한 리뷰를 산업부 김준영 기자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준영 기자입니다. 아, 네. 김준영 기자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전동화 모델이잖아요. 네. 타보니까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조용하고 좀 눌렀을 때 붕 나가는 기분도 있고, 왜 이런 차이점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궁극적으로 뭐 전기로 가느냐 뭐 엔진을 굴리느냐 하는 회전운동을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네. 다만 차이는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진이라고 불리는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지 뭐 엔진이 구동을 하고 회전력을 만들어냅니다. 전기 모터는 간단해요. 그냥 온오프인 거예요. 회전력이 굉장히 빠르고요. 대신에 이제 고회전에 올라가면 역으로 회전력에 낭비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거죠. 일단 기존의 내연기관과의 차이점을 보면 내연기관 차들 대부분 앞에 엔진이 있고 뒤에는 사실상 무게가 실리는 게 거의 없어요. 차 전체 무게의 60% 뭐 많게는 70% 가까이가 차 본네트 앞쪽 안쪽에 있는 엔진룸에 있는 엔진 변속기 무게거든요. 앞뒤 무게 배분이 최적 적절하게 5:5로 맞물리면 차의 운동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요. 전기차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무게 배분이 확실히 틀려요. 앞에 엔진이 걷어져 있고 전기차하고는 좀 내연기관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죠. 이 차량이 제네시스에서 처음 나온 전기차량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나온 전기차죠. 일단 전기차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전용 전기차가 있고 두 번째는 파생형 전기차가 있습니다. 전용 전기차는 말 그대로 전기차만을 위해서 태어난 차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전용 전기차는 현대차에서 내놓은 아이오닉5가 있고 기아에서 EV6를 출시를 했죠. 네. 이들은 전기차 이외에 다른 동력원을 쓸 수가 없어요. 파생형 전기차는 여러 가지 동력원이 있는데 거기에 전기가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에 파생형 전기차입니다.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에서는 첫 번째 전기차가 이 G80 전동화 모델이고요. 네. 전기차 전용 모델이 아니라서 파생형 모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이게 전체적인 디자인이 제가 봤을 때는 그 흔히 생각하는 되게 미래형 차? 전기차? 이런 느낌은 아니고 뭐 외부 디자인도 그렇고 내부 디자인도 그냥 G80을 거의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조금 호불호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김준영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 내연기관 모델에다가 하이브리드 모델로 파생형 모델이 나오면 디자인도 조금 세련되게 바꾸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고 이거는 편견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차를 몇 번 봐왔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얘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 선입견인 거고요.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는 뭐 현대차 마케팅에서 선택한 방향성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 디자인을 거의 차이 없게 만들어 놓은 거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소나타 내연기관 모델과 소나타 하이브리드만 해도 디자인 쪽으로 차별을 뒀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브리드를 넘어서 이 전동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바디 자체는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모델과 큰 차이가 없게끔 디자인해놨는데 네. 여기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 자체가 저가형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8,200만 원대 이상에서 기본으로 시작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경쟁 상대라고 할 만한 차량들이 또 그 정도 가격 나가면은 뭐 테슬라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여러 좋은 차량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량이 갖는 특별함 이런 게 있을까요? 가격 대비 성능 이런 걸 떠나서 이 차의 풍부한 옵션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말씀하신 뭐 테슬라나 메르세데스 벤츠에 기대할 수 없었던 편의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거든요. 이 차량의 옵션으로 지금 이 차에는 솔라루프가 달려있는 것 같은데 솔라루프가 효용이 얼마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솔라루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지금 당장의 효용성이 없어도 기술이 안정화가 되고 네. 효율성이 더 높아지면 트렁크 위에다가도 얹을 수도 있고 뭐 본닛 위에다가도 얹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네. 그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경제산업적인 측면에 접근을 해보면 최근 자동차 회사들은 이 차가 내뿜는 탄소를 없애겠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이 차를 만드는 공장에서부터 아예 화석에너지 쓰지 않겠다. 어떻게 뭐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공장을 돌리고 폭스바겐도 독일 드레스덴에 이렇게 투명 유리 공장이 있는데 아, 네. 공장 전체가 외벽이 다 유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채광이 굉장히 좋고요. 그만큼 전기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고 이 생산 단계부터 친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네. 요즘 추세거든요. 그 수많은 탄소 제로까지 가기 위한 단계 중에 솔라루프는 하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G80 전동화 모델이 또 전기차다 보니까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G80 전동화 모델이 갖고 있는 배터리 성능은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차는 약 430km 정도 1회 충전을 달릴 수가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를 탈 때마다 급속 충전을 찾고 다니거든요. 사실상 근데 급속 충전은 굉장히 배터리에 무리가 가는 거죠. 가능한 한 네. 뭐 완속 충전을 하는 게 가장 배터리에는 좋은데 이 배터리 전기차는 너무나 정직해요. 잔여 주행 거리가 뭐 50km다. 진짜 거짓말처럼 50km 달리고 그냥 쓰거든요. 충전 시간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약 40분에 45분 정도면 가능하고요.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그 과충전 방지 시스템이 있어요. 80% 이상 충전하는 것을 메이커에서도 권장하지도 않고요. 근데 420km 정도면 400km 이상만 달릴 수 있어도 현재까지 상품성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차량 자체의 상품성은 뛰어나다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단점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네, 이 말이 나온 김에 그럼 이 G80 전동화 모델의 단점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시대에 모든 전기차가 겪고 있는 단점과 다르지 않아요. 충전 시간, 일회 충전 주행 거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G80 전동화 모델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데 이 차의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브랜드가 제네시스라는 거.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나 뭐 전동화 열심히 하고 있는 아우디나 상품성에선 뒤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네시스라고 했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봐야 제네시스. 그거는 현대차가 이제 뭐 열심히 연구 개발을 매진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브랜드 네이밍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히스토리컬도 있어 역사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현대차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거죠. 이렇게 좀 너무 추상적인가요? 단점을 얘기하는 게? 네, 좀 와닿는 단점은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이래서요? 지금 저희가 계속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함께 타고 있는데요. 네, 타다 보니까 단점을 하나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모니터가 멀어요. 팔이 안 닿아가지고 이런 거는 조금 더 가까이 당겨져 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이걸 왜 팔을 뻗어서 하시죠? 뭐 만지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지금 뭐 다이얼이 있는데 뭐 그럴까 팔 짧은 분들을 위한 기능이 좀 있긴 한데요. E-Today 음성으로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제네시스 전체 인테리어 디자인 테마가 약간 여백의미. 여백이 많잖아요, 사실. 네. 모든 게 다 우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버튼에 누르는 느낌. 스마트폰 수납 공간을 열었는데 굉장히 천천히 닫히고 있죠. 그러네요. 네. 다른 버튼도 마찬가지인 거고. 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패싱 라이트, 그러니까 쌍라이트. 네. 깜빡깜빡 하잖아요. 네. 나는 분명히 깜빡깜빡 했는데 얘는 그냥 한번 깜빡하고 꺼집니다. 그 라이트를 켰을 때 어두운 방에 불 켜듯이 불이 환하게 짠 켜지는 게 아니라 네. 이 차 라이트를 켜면 불빛이 서서히 켜져요. G80 전동화 모델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셨던 게 차체 밑에 배터리가 설치가 되잖아요. 차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안에 탔을 때 좀 다리 공간이 좀 올라온다?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느껴지세요? 높은 것 같으세요? 거짓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차는 바닥에 배터리가 깔리는 차가 아니에요. 뒤 시트 쪽에 깔리는 차라 트렁크 공간이 좀 줄어들고 바닥 높이 똑같아요. 보통 이 정도의 대형 세단 같은 경우에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잖아요. 네. 근데 이 차는 지금 트렁크 공간의 한 네. 3분의 1 정도를 지금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좁더라고요. 골프백 두 개? 뭐 관심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네. 드라이브 모드가 얘가 세 가지 있더라고요. 컴포트, 스포츠, 에코. 계기판이 바뀔걸? 이게 색깔도 바뀌는구나. 얘는 기본적으로 저기 전방 도로 상황을 감지해 서스펜션 감도를 바꾸는 네. 기능도 있어요. 약간 과속방지턱 이런 거 넘을 때 조금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까지는 도움이 안 되고요. 도대체 뭘 말하시는 거예요? 미래 차다 보면 이런저런. 스티어링 휠도 참 재밌는데 구형차들은 다 투 스포크, 이 스포크가 두 개짜리 그러니까 일반적이었고 고급차는 4개가 또 한때 유행이었어요. 스포티한 차들이 보통 3스포크였고요. 이 차는 지금 엄밀히 따지면 4스포크예요. 줄기가 4줄기잖아요. 사실상 형태 자체는 2스포크예요. 좌우로만 있고. 이 모델 말고 GV80 런칭 때 우연찮게 이제 현대차 디자인 센터장인 이상혁 전무와 바로 옆자리에 앉았었는데 네.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던져봤어요. GV80 같은 경우에는 2스포크거든요. 낯설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3나 4스포크가 유행이었었는데 왜 2스포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무 명료한 답이 날라오는데 반박을 못했어요. 답변이 뭐였냐면 편합니다. 네. 진짜 간단한 이유네요. 네, 편합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차 전체의 컨셉을 이야기해주는 것 같은데 GV80도 그랬지만 이 G80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없이 편안한 차인 거죠. G80
G80 전동화 모델? 이게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나온 첫 전기차잖아요. 그럼 차량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담고 출시된 모델 같은데, 그럼 이 이후로는 좀 어떤 방향으로 제네시스가 좀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나가겠죠. 잘 나간다.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모델이기도 했는데, 과거에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 그러면 하나의 테스트 배드였어요. 네. 이 차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잘 팔겠다는 게 아니라, 네, 이 차를 내놔가지고 하나의 컨셉을 자꾸 방향성을 수정을 하는 거죠. 지금 G8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후륜구동 기반의, 물론 이 차는 4륜구동입니다. 앞바퀴, 뒷바퀴 모두 지금 출력이 걸쳐 있어요. 네. 근데 후륜구동 기반의 고급 세단을 바탕으로 전동화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네. 지금까지 현대기아차의 모든 전동화 모델은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한 그 차들에 의한 파생 전기차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게 후륜구동 기반으로 한 차를 디자인을 가지고 전동화 모델을 개발을 한 거죠. 앞으로 더 많은 차가 나올 수 있겠고 더 많은 고급차들을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시켜 주네요. 제네시스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차,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평가해도 괜찮겠네요. 근데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제네시스 다음엔 뭐가 팔릴까요? 제네시스 오너들한테 그 다음엔 어떤 차를 팔겠느냐, 현대차 최고의 고민일 거예요. 더 나은 고급 차량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네시스의 좀 더 소형화 모델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세컨카를 제공을 해야 될 것인지. 사람들한테는 브랜드 추종성이 있어요. 한번 내가 뭐 기아를 샀으면 계속 기아를 타는 거고, 한번 현대차, 한번 제네시스를 하면 그 다음에 차도 계속 제네시스를 하는 거죠. 그 배경이 뭐냐면, A클래스를 파는 이유가 A클래스를 팔아서 돈을 남기겠다는 게 아니라 A클래스 고객은 그 다음에 분명히 B나 C클래스로 올라온다. 이런 것 때문에 아래급 차를 팔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고급차 브랜드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대중차 브랜드에서는 내가 기아 경차를 샀으니까 다음에도 기아 준중형차를 사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제 브랜드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랑 가는 심리가 세다는 거죠. C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C를 타게끔 만들고 그들이 E클래스 또는 S클래스 오너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브랜드 전략인 거죠. 그 브랜드 추종성이 강해서 제네시스를 또 사고 싶은데 살 차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주행을 모두 마치고요. 주차까지 끝냈습니다. 오늘 주행해서 느낀 점은 굉장히 전기차다운 정숙함, 그리고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이 느껴졌고요. 김준영 기자와 함께 산업 전반 그리고 제네시스의 미래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